정월 대보름인 오늘 눈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북엔 내일까지 최고 8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취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지금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종일 눈이 내렸다 멎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굵었던 눈발이 다시 잦아들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서해 따뜻한 해수면과 만나면서 종일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정읍을 비롯해서 전북 서부 지역은 늦은 밤부터 적지 않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정읍과 고창, 순창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눈은 내일 아침까지 전북 북부 1에서 5cm, 남부 쪽엔 3에서 8cm까지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내일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눈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눈구름과 함께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 역시 영하 4도에서 0도에 그치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높은 산지엔 순간적으로 초속 20m 넘는 돌풍도 불겠습니다. 이렇게 바람까지 강하다 보니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눈무게에 취약한 시설물은 자주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이 질 곳이 많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고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